야, 너 뭐 사와, 너 뭐 사와, 너 뭐 사와.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장 보고 바로 기차 타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요, 소주 주는 줄 알았어요. 야, 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데, 20년 뒤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날이 풀렸으면은 풀린 날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서는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차 타고 가시죠.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주고 우리 감독님들이 돌아다니세요. 발갑에서 진 사람이. 혹시 출연료도 가시죠. 오늘 2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를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상준 잘생겼다, 너무 멋있어, 이런 댓글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YR님이 구성남 산성동 가달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진짜로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만 봐도 알겠죠? 동대문구 청량리 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청량리에 가거나 대충 너너 서울 동북권 핵심지로 거듭날 동대문구의 희망 청량리. 아니 근데 여기는 어디죠? 왕가의 무덤. 왕가의 무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곳이잖아요. 이거는 말 다 했습니다. 조상 우리 선조들도 여기가 좋았다는 거지. 자, 우선 지도를 검색해보면은 청량리역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국에서 지하철 노선이 가장 많은 곳이 청량리역이래요. 청량리역을 딱 중심으로 이제 청량리동, 전농동, 제기동 일부까지 아우르면서 서울 동북구의 핵심 구도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많다고? 홍릉초, 서울삼육초, 청량초, 중고 있고요. 홍파초, 주변에 이제 서울시립대, 경희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많은 학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막 학교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뭐라고 하던데? 학세권. 학세권 그냥 뭐 갖다 붙이면 다 뭐 그러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가보고 싶은 곳이 경동시장이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천안에서도 경동시장을 지금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 재개발 관련 기사가 많네요. 역시 재개발 지역들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수집했으면은 제 발로 임장을 한번 가봐야겠죠. 그 전에 요것만 다 먹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는 곳이 청량리 7구역입니다. 청량리 이제 북쪽에는요, 3개구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7구역에 제가 지금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청량리역까지는 차량으로 5분이면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주변에 이제 학교도 많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리고 하이마트, 인프라는 말할 곳도 없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야, 갑자기 막 숲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7구역에서 이제 도보 10분으로 올 수 있는 홍릉근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산책로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네. 아, 예.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앉게 하는 거는 계약을 무조건 하게끔 만드는 그 도장 안 찍으시면 못 나간다고. 아마 MT 갈 때 좀 와 보시고 별로 안 와 보셨을 건데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구역 옆에 홍릉 일대를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고려대와 경희대 사이 길들을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건데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지금 마중물 사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 MT 가려면은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이 청량리가 이렇게 발전할지는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경춘선 타고 MT 가셨던 분들 이제는 TX, BC 노선 두 개가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 역이 되고요. 청량리역에서 KTX 타고 강릉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수 있는데 1시간 반이면 됩니다. 몇 년 후에는 부산까지 청량리에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 바로 앞에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롯데캐슬 곧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롯데캐슬 스카이L65는 최고 65층이거든요. 주거로 그 풍경들을 즐길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바로 가까운 곳에 이문휘경 뉴타운도 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쇼핑이라든지 교통을 활용하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여기가 뭐 개발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20년 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MT 사진 찍었던 시계탑 앞에 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그 추억은 또 냉겨놔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청량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여기 지금 제 청량리역에 왔는데 이거는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시계탑 여기서 다 만났잖아요. 야, 우리 MT 가는데 이제 청량리역 시계탑 앞으로 보여. 그러면 여기에 막 기타 있고 막 이게 했던데 이거 빼고는 지금 청량리역이 다 바뀌었어요. 백화점입니다. 와, 백화점에 하이마트 있고 롯데시네마 있고. 야, 너 뭐 사와, 너 뭐 사와, 너 뭐 사와.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장 보고 바로 기차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 왼쪽에 스카이 L6어가 딱 있습니다. 스카이 L6어. 와, 또 여기 보이는 게 버스 환승 센터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내리잖아요.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 어디 가세요? 경동시장. 경동시장 저도 이따 갈 거예요. 이제 청량리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다른 시장이랑 다른 점이 뭐냐, 물가가 엄청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에서도 물가가 싸니까 경동시장을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상거리요. 왜 경동시장까지 오셨어요? 싸서요. 다른 지역에보다 훨씬 싸죠.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터뷰를 다 하고 가면서 한마디 했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만 원이었다가 X피고 8천 원이 돼 있네? 네, 이제 싸게 드리는 거죠.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경동시장 자랑 한 번만 해주시죠. 일단 싱싱하고. 싱싱하고. 싸고. 싸고. 손 한번 대요. 경동시장 많이 오세요. 네, 경동시장 많이들 놀러 오세요. 어머니는 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아, 번데기 먹어보라고 이렇게. 저는요 소주 주는 줄 알았어요. 사용하신 분도 번데기. 야, 번데기 이렇게 인심이 좋습니다. 경동시장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이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경동시장이랑 LG전자가 이제 콜라보해가지고 금성 전판사 이제 새로 거친 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그 레트로 감성의 어떤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 볼 순 없죠. 여기에 또 경동시장하고 스타벅스가 이제 또 콜라보해서 1960년대 그 극장을 스타벅스 이제 카페로 바꿨다고 합니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죠. 옛날 TV와 냉장고 보시면 알겠지만 LED에서 따뜻한 느낌이 지금 영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는 데이트를 하러 와도 충분히 재밌는 곳이다. 옛날 이제 경동극장이죠. 좀 시대가 지나면서 폐극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임장을 왔다면은 여기서 쉬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집이 이 근처신가요? 저는 갑십리. 여자친구는 어디 사세요? 저 여기 바로 앞에 살아요. 청량리 좀 살기가 좋은 곳인가요? 청량리역 일단 있으니까. 청량리역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사실 20년 전만 해도 이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청량리는 진짜 기차역이었어요. 살기 좋은 청량리로 오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청량리로 오세요. 니네 둘이 오늘 처음 만났지? 유명한 또 명문 대학이 있죠. 예, 바로 이제 서울시립대학이 있는데 또 임장을 하다가 서울시립대를 또 보고 아, 이 학교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대학교로 입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는 학생들과 또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이시죠? 아,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자제분이십니까? 학생입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네. 그럼 지금 통학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통학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지하철 타면 금방 와요. 아, 그죠? 한 번에 막 와요? 아니면 몇 번 갈아타요? 아, 많이 갈아타긴 해야 돼요. 한 번만 갈아탄다. 한 번이요? 그러면은 임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임장이요? 예, 임장이라는 거는 그 지역을 이제 직접 이제 내 발로 더 걸어 다니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겠다, 아니면 또 이 지역에 뭐가 있구나,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보는 건데, 지나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데 20년 뒤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를 한 번만 해주시면. 연속으로 갑니다. 세 명 한 번에 다 이겨버릴 거니까.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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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건 아니고 퀴즈를 맞추면 제가 퇴근할 수 있거든요. 청량리역에 보면은 옆에 고층 빌딩이 하나 있잖아요. 그 빌딩의 이름이 뭘까요? 남산타워. 청량리 옆에 있는 고층 건물 남산타워. 아니, 피디님, 근데 그 빌딩이 제 것도 아니고 이 학생들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다른 문제를 줘야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고층 빌딩이 스카이 L65예요. 건설한 건설사를 맞춰주시면은 스카이 L65 L. L! 롯데. 예? 건설사가 어디라고요? 롯데입니다. 롯데! 맞죠? 플레이버로 롯데건설.
자무라. 정답! 어, 아, 롯데나 롯데 건설이나 당연히 건설사 물어보는데 그럼 롯데지 그럼. 롯데 칠성이야? 지금 2화에서는 청량리를 좀 돌아봤는데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너무나 살기 좋게 변한 청량리. 앞으로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멋있어질 것 같은 청량리.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또 제가 어디 지역을 좀 임장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